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리보청은 또 한 차례 작업을 진행하다가 그만 300명이 민병대에 포위되고 말았었죠. 그 민병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놈을 잡아보겠다고 아주 그냥 올리뛰고 내리뛰었었는데요. 하지만 애매한 마을 주민 두 명만 잡아서 이 겁나 두들겨 패고 정작 리보청은 잡지를 못했답니다. 하여 요번에는 이 마을과 인접해 있는 수림 속으로 도망친 줄 알고 또우두루 하고 그 수림 속을 뒤지기 시작했었는데요. 그러면 과연 놈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? 네, 어림도 없었답니다.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 수림 속을 샅샅이 뒤지다가 이어 지칠 대로 지친 민병대는 그만 철수하였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요번 작전을 맡았던 지휘관은 또 위쪽에 올라가서 보고를 해야겠죠. 뭐? 300명이 군사력에 에? 또 마을 주민들까지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는 게 고작 한 명을 못 잡았다고? 에? 딱 요 한 놈을 못 잡을 수도 있다고?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게 이 욕을 처먹은 지휘관 머리도 못 쳐들고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리버청 이놈은 대체 하늘로 솟아오른 걸까요? 아니면 이 땅으로 꺼진 거였을까요? 네, 사실은 이러했답니다. 이놈은 그날에 이 발가벗고 창문을 넘어서 도망쳤잖아요. 하지만 밖에는 이미 횃불들과 그 사람들 고함 소리로 이 차는 쳤고 이때 만약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금방 잡힐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. 하여 리버청은 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집 마당에서 이 부랴부랴 숨을 곳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러던 그의 눈에는 문득 한 적당한 곳이 들어왔다고 합니다. 네, 그곳은 바로 이 집 마당에 있었던 장작더미였다고 하는데요. 그 시절에는 1년 4계절 동안 이 장작들을 패서 완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 불을 피워서 밥을 지었었죠. 리버청은 그 장작더미 안에 이 웅크리고 들어가서 숨어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멘탈이 워낙에 강했었던 리버청은 뭐 밖에서 자기를 잡느라고 온갖 생쇼를 다 해도 그만 소르르 잠이 몰려왔다고 합니다. 결국 이놈은 이 밖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어도 그 자신은 그대로 뻗어서 이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. 그렇게 달달하게 한 잠 푹 자게 된 거였죠. 때는 7월 말일이었으니 밖에서 잠자기도 아주 딱 좋은 날이겠죠. 이것이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푹 자두고는 이튿날 아침 7시쯤이 되어서야 잘 잤다야 하면서 이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. 이후 바깥을 살피니 이미 동네는 조용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놈은 또 찬 데서 잠자서 그랬는지 배가 슬슬 아파지네? 하여 어제 그 잠잤던 장작더미 뒤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똥을 한번 시원하게 쌌다고 합니다. 네, 이 사건 뒤에 경찰들이 다시 찾아와서 수사를 진행하였었는데요. 그 리버청이 싸고 간 흔적을 발견하고 나서야 이놈이 그날 이곳에서 잠잤던 거구나를 알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리버청이 강한 멘탈에 엄지손가락을 척 빼들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리버청은 그냥 그렇게 집으로 갔을까요? 아니죠. 이놈은 지금 발가벗고 있잖아요. 이대로 동네에 나가게 되면 내가 쌍초 그놈 라고 광고를 하는 셈이겠죠. 하여 어라? 내 옷이 어디더라? 다시 생각해보니 어젯밤에 그 여자 집 주방으로 들어가서 다 벗어놨었죠. 오케이, 그럼 뭐 다시 쳐들어가서 입고 나오면 되겠네. 뭐 리버청은 또 그 여자 집으로 다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어이, 내 어젯밤에 들렀던 오빠다. 네가 어제 소리를 질러서 에? 내 어젯밤에 입이 돌아갈 뻔했지야. 왜? 어제 이게 아이 좋았니? 그러면 오늘 이 좋게 다시 한번 가보자. 리버청 이놈은 이 시퍼런 대낮에 이 여자를 또 다시 한번 휘둘러 놓으면서 그 아침 떡을 한판 쳤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때 다른 놈이었다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도 있었겠는데요. 하지만 리버청 이놈은 평생 동안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답니다. 이거는 또 이놈만이 독특함이죠. 이 그녀의 주방으로 들어가서 어제 벗어놓은 옷을 다시 찾아 입고는 또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나갔다고 합니다. 리버청 이놈이 범행 주기는 일정하지가 않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7월이 마지막 건을 한 이놈은 그 뒤에는 뭐 총알이 부족했는지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. 네, 이놈이 왜서 그때 쉬었냐 하는 정확한 이유는 또 나중에 이놈이 경찰에 잡힌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. 리버청은 가끔씩 이렇게 한동안씩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. 그렇게 리버청은 조용하게 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쌍
저 그놈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. 에?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었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다른 놈들이 이 쏘앙초 그놈이 이름을 빌려서 이 떠돌아 다니면서 사고를 친 거였답니다. 어차피 이놈 이름을 대면 이 여자들은 그냥 와들와들 떨면서 반항을 포기했었고 또 경찰들이 시선도 쏘앙초 그놈 쪽으로 유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. 하지만 그 쏘앙초 그놈인 척하고 다니는 놈들은 그만큼 재주가 못 따라가서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경찰들도 참으로 어이없어 했답니다. 뭐야, 이런 것도 짝퉁이다 했니? 하여 그 뒤부터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. 여자들이 쏘앙초 그놈한테 이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무작정 믿지를 않았고 먼저 확인부터 들어갔답니다. 뭐? 쏘앙초 그놈한테 당했다고? 라고 경찰들은 먼저 그게 진짜 쏘앙초 그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감별부터 하고는 그 다음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참으로 어이가 없는 현실이었죠. 그렇게 한참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진 리버정은 또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이 리버정은 오랫동안 작업을 안 한 원인이었던지 그만 첫판부터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. 네, 그날도 이놈은 눈독 들여온 여자 집을 이 창문으로 들여다봤답니다. 이 집 여주인 이름은 리징이라고 불렀었다고 하는데요. 리징을 빼고 다른 남자가 없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또 주방 창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었답니다. 하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작업을 안 한 탓에 손이 무뎌졌는지 그만 그 주방 창문을 딸 때 소리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. 하여 안방에서 지금 한참 누워있었던 리징이 눈치채게 하였다는데요.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는 리버청은 또 아래 위로 옷을 훌떠덕 다 벗고는 이어 가면까지 척 내리쓰자 준비가 다 끝났답니다. 오케이! 오랜만에 달달하게 야식 한번 즐겨보지 뭐. 리버청은 치카를 꽉 거머쥐고 주방문을 쾅 하고 걷어찼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어? 이거 뭐야? 이 문은 바깥에서 잠겨있는 거였답니다. 에?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? 하고 리버청은 발로 문을 쾅쾅 하고 걷어차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때 어이, 그 안에 쏘앙초 그놈인지 뭔지 하는 놈은 잘 들어라. 너 물건이 아무리 커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. 아니면 너 금방 후회하게 될 거다. 에? 그 객실 안에서 리징이 지금 큰 소리로 리버청을 조롱하는 듯이 외치는 거였답니다. 아하, 좋게 좋게 가면 아예 좋겠니? 어? 꼭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빼야 되겠니? 니 기다려봐라. 리버청은 주방 창문으로 다시 기어 나갔답니다. 그리고 요번에는 이 한 바퀴 쭉 돌아서 거실의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. 에? 근데 뭐야? 거실의 창문도 꽁꽁 잠겨져 있었고 이곳은 아예 방범창까지 해놔서 강제로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리버청은 지금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 창문 앞에 발가 벗은 채로 웅크리고 앉아서 그 리징을 째려보고 있었답니다. 하차, 내 또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네. 어이, 니 좋게 좋게 얘기할 때 열어라 알았니? 하지만 리징은 썩 소를 지으면서 그 달빛이 환히 비춰진 리버청이 발가벗은 몸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. 하지만 이때 뭔가 생각이 났던 리징은 대뜸 주방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. 이 주방 안에서 이 리버청이 옷들을 와락 집어다가 거실 안으로 들어와서는 또 문을 철컹하고 잠궈 놓는 거죠. 어? 뭐야? 그건 내 옷인데? 니 지금 뭐 하자는 게야? 야, 이렇게 치사하게 놀래기 있니? 알았어. 그 옷만 돌려주면 내 당장 꺼지고 내 다시는 아예 없게. 어? 그래도 아이 되니? 네, 리버청은 지금 급해놨지만 하지만 리징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즐기고 있었답니다. 그 리버청이 보는 앞에서 가위를 척 잡더니 그의 옷을 완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였답니다. 그리고는 또 재미다고 깔깔 웃으면서 하하하, 야 뭐하니? 계속 그러고 있으려고? 조금만 있으면 날도 바뀌었는데 시퍼를 대낮에 그러고 다닐라고? 에? 그러지 말고 빨리 꺼져라. 그 큰 놈인지 뭔지 아는 놈. 근데 너 짝퉁이 아야? 보니까 뭐 별로 아이 큰데? 뭐? 그러자 이 리버청은 제대로 빡쳤다고 합니다. 내 니를 내 밑에 깔지 않으면 내 쏘앙초 큰 놈이 아니다 라고 큰 소리 치고는 그곳을 떴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리징은 어떠했을까요? 네, 그제야 리징은 조금 쫄았답니다. 이 쏘앙초 큰 놈이 소문은 이제 너무나도 컸었고 이놈이 한다면 무조건 하는 놈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. 하여 리징은 경찰들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또 한 차례 아주
레전드한 체포작전이 시작되게 됩니다. 네,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회에 계속하고요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